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우리가 만나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에 다 한 거예요. 그것을 다시 반복하니까 나빠요, 좋아요? 묻는 제가 이상하죠? 복습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23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 동시에 이것은 다윗이 초기에 기록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인생의 거의 끝부분에서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돌이켜볼 때, 아,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고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같이 똑같은 음성으로 처음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딱 보면 내가 하는 것과 목자가 하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이 시편 23편을 보면 나는 뭘 합니까? 나는. 왜 저를 쳐다봐요? 아, 목사님이 뭘 하나?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다녀. 그런데 보호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원수가 나타났어요. 상은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 누가 하세요? 목자이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보면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는 믿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셨다. 그때 목자가 되도록 내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저 문경이라는 데서 경북 지방의 여성교회 그 수련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문경 지역에 꽁 파는 데가 있어요. 꽁 농장이. 그래서 꽁을 샀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사지 않고 우리 비서가 가서 샀는데 큰 그런 하우스가 한 세 개인가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서 꿩을 막 하니까 꿩이 푸푸푸 날아가는데 거기서 세 마리를 잡았어요. 암컷 두 마리, 수컷 한 마리. 걔네들은 사실은 거기 계속 있으면 뭐가 될까요? 꿩만두가 되든지 아니면 또 뭐가 되죠? 예, 꿩 칼국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 마리를 잡았어요. 걔네들이 무슨 노력을 했나요? 저를 믿었나요? 아니면 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잡았어요. 돈 주고 샀어요.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망에다가 싣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내내 걔네들은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바닥바닥 뛰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행정처 직원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여기다가 멋있게 꽁집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탁 넣어놨어요. 꽁 세 마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지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저 몰래 살짝 잡아먹었다고밖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꽁 있는 건 여러분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한번 보십시다. 그 꽁들은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그 꽁들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럼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문. 문. 그 문이 곧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문 안에는 양들이 있고요. 양들이 그 문을 열고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를 따라가서 꿀을 먹고 더 풍성히 먹고 또 저녁때가 되면 그 문을 열어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늑대, 이리, 맹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문을 통하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 받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나 안 해나 똑같네.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네.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친분 쌓기를 해요. 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거라는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다 받아야 돼요? 못 받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다 받으십시다. 시작. 다 받읍시다. 다 받읍시다. 다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그분은 생명의 주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미천한 사람도 꽁 잡아서 갖다 놓으면 꽁 사려줄 줄 알고 물 갖다 줄 줄 알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살리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쭉.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하나님에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야지 그걸 비정상적으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에 꽁 무지 많아요. 오늘은 꽁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직 선택받은 꽁은 세 마리예요. 저기 이 동네에서도 밖에서도 꽁꽁 그래요. 그 꽁은 솔개가 와서 잡아먹던 고양이가 잡아먹던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관심이 요 우리 안에 있는 요 세 마리 꽁한테만 관심을 가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품 안에. 근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본인은 나는 품 안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그 아버지에게 요청할 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거지, 아버지하고 자녀의 관계가 아닌데 옆집 아저씨인데 내가 가서 학비 주세요, 생활비 주세요,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게, 관계가. 그분이 다 하세요.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지켜주시고 상도 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목자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으로. 문으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왔거나 문 곁에 서 있거나 문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문이 있다는 거 알지만 아무 상관없이 산다거나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문은 뭐냐? 문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예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가 시작되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봉사가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그건 다 세상 종교도 다 해요. 천지신명한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안에서 예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럼 목사님,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들어오나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그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어요. 회개한 적도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은 적도 없어요. 주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다름없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내놔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은 거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똑같이 그냥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같은 예배당에 다니고 있다고, 그리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목사가 나를 안다고,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축복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요.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사파리라는 걸 한다고, 그 짐승들이 막 다녀요.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그 무슨 족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예, 뭐 하여간 새카맣게 생긴 그분이 창을 들고 옆에 칼을 탁 차고 그러고서 이렇게 양떼나 소떼를 이렇게 몰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양떼나 소떼는 사자가 공격했다가는 사자가 그 사람들한테 사냥을 당해 죽어요. 맞아 죽어요. 그래서 사자도 그걸 알고, 그게 먹이가 쉬운 먹이에요. 그 먹이는 잡아먹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야생이 아니고 사람이 키우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사자가 그를 사냥을 안 해요. 그거 사냥했다가는 틀림없이 그 현지인들한테 그 죽어요. 사냥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소떼나 양떼가 이렇게 지나면 그 얼마나 먹기 쉬워요. 그런데도 사자들이 멀찍이서 이렇게 쳐다만 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얼룩말이나 그리고 그 루떼가 슬슬 들어와서 한두 마리가 섞여서 같이 다녀요. 같이. 걔네들은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동안에는 안전하겠죠. 근데 저녁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저녁 때. 저녁 때. 같이 다니니까 자기도 그 물인 줄 알고 이렇게 다녀요.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울타리가 이렇게 가시덤불로 울타리가 쳐 있는 그 안에 소떼나 양떼는 그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야생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가시덤불로 탁 둘러쳐서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줘요. 같이 어울려서 다녀요. 안전한 것 같아요. 사자가 공격 안 할 것 같고 자기는 복 받을 것 같아요. 그 다니다가 결정적 순간에 해가 질 때 저녁 때가 되면 맹수들이 야행성 맹수들이 엉 하고 울기 시작할 때 맹수들의 밥이 되는 야생들은 밖에 다 있지만 그 목자가 지키는 것들은 그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같은 예배당 안에서 있다가도 하나님의 보호하는 하나님의 양들은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밖에서 그냥 쫓겨나 있는 거예요. 내둥 같이 풀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다녔는데 한순간에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 여러분 같이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얼룩말이었으면 얼룩말이 서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것이라는 건 얼룩말이 깨끗하게 목욕한 얼룩말이라는 게 아니라 얼룩말이 새롭게 태어난 소가 됐다. 아니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지옥 갈 사람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새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된 사람에겐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왜 내 기도는 응답 못 받아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요? 왜 나는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죠? 나도 찬송 많이 알아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행위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구원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는 왜 택했을까요? 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목적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택해. 그 첫째가 뭐냐? 선한 일을 하라고 택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맘대로 살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돈 벌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선한 일을 하라고.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아직 방송실에서 못 찾았으니까 좀 기다려봐요. 방송실에서 막 찾고 있어요. 찾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두 번째는 뭐냐?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하라고 우리를 택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왜 삽니까? 그러면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예배하려고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전하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택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육과 번성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육과 번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대가 끊어진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가 끊어진 거예요. 날 통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할 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 이삭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래요.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돈만 벌러 다녔어요. 끝판에 어떻게 돼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여 그에게는 힘든 가드 골리앗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를 따라온 자가 6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늘도록 부유하고 존귀하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갔다. 성경에 그래. 하나님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려면 복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그러겠어요. 말로만 하지 맙시다. 시작. 말로만 하지 맙시다. 예.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기는 뭐가 쉬워요? 나가봐요. 엄청 어려워요. 말로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그러고 나가지만요, 첫째 전도하러 딱 나가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리고 만나서 막상 막 얘기해도요 됐거든요 이래요. 와, 기분이 참담해져요. 그런 소리를 딱 들을 때 환영받지 않는 곳에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환영을 해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환영받지 않는 자리에 간다는 거, 거절당하는데 간다는 거, 이 거절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차단하고 외면해버리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나에게 복 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그들의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 주실 걸 저는 믿어요. 이 땅에서 뿐 아니라 하늘에서 그들의 그 모든 것이 별처럼 빛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응원해 주세요. 응원. 감사해요. 사랑해요.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는 목사님들은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복만 붙잡고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우리 그 파라솔 전도팀 말고도 수요 전도팀들이 다니면서 또 전도해요. 그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전도해요. 전도하는 분들 보면 우리 교회든 타 교회든 가리지 말고 수고하십니다 응원해 주는 거 참 좋아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전도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맨 앞에 서는, 맨 앞에 서서 싸우는 최전방에서 전도하는 분들, 뒤에서 막 기도로 그들을 막 밀어주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말과 물질로 그들을 공개하는 분들, 이분들이 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택해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 예배하라고, 전도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이요 18절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9절로 18절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평생에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작두같이 창처럼 상처만 주고 자꾸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여간 어떻게든 사랑해주고 선한 일하고 덮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부족하지 않는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분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를 뭘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23편 시편 23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다 준비하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준비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자본, 필요한 사람, 동업자 다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과 목자 사이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양이 그냥 풀만 타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그러니까 목자가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거나 피리를 불거나 그러면서 가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쫓아가는 거죠. 가다 보면 먼지 나는 그런 아주 마른 땅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웅덩이가 푹푹 있는 위험한 자리도 있어요. 양들은 멀리를 못 보거든요. 눈이 이렇게 돼갖고요 가까운 데밖에 못 봐요. 그리고 그냥 양이 무슨 뭐 그렇게 뭐 잘 달리지도 못해요. 말처럼 말굽이 있거나 그러지도 못해요. 그런 양들이 쭉 쫓아갈 때 앞에만 바라보고 쫓아가는데 목자의 소리가 멀리 점점 멀리 아주 멀리 들리면 그 양은 죽는 거예요. 그건 맹수의 밥이 돼요. 근데 그 목자의 소리가 가까이 가까이 있으면 그 양은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지금은 험악하고 지금은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은 환경이 안 좋아도 그 양은 살아요. 왜요? 목자가 다 알고 준비하니까. 그 목자가 알고 인도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목자와 양 사이에 간격이 떨어지면 안 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뭐예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내가 지금 살아가기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 자리 가까이 찾아가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복 있는 자리를 찾아가고 늘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시험이 많이 몰려와도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분이 준비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직장 취업 문제, 진학 문제, 또 앞으로 배우자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좋은 자리, 좋은 곳 하나님이 다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40살 중반인데요 아직도 저는 시집도 못 갔어요. 괜찮아요. 지금 신랑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 신랑을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만드느라고 조금 시간 걸려서 보내서 그런 거예요. 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신랑이 오는데 더디 온다고 그래서 너무 막 그냥 속이 꼬부라져서 그러고 있으면 성질 부리고 성격 나쁘면 왔던 신랑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웃으면서 부드럽게 그리고 그 히스테리 같은 거 있으면 다 흘려보내고 그러고서 기다려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모든 게 안 풀리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낙타를 황금 유황 모략을 실어서 보내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한번 절단해볼까? 오고 있다. 어느 맹큼 왔을까요? 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코앞에 온 거예요. 코앞에 바로 코앞에 왔어요. 아주 코앞에 왔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넘어가면 돼요. 아기가 안 생긴다.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아기가 오고 있어요. 나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심각하다. 오고 있어요. 다 오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오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계세요. 다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바로 그 자리가 지금 내게 펼쳐지는 거죠. 예, 어떤 분이 오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참 좋은 집에 살기 좋은데 거기 그냥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더니 말씀하면서 자기 혼자서 막 박수쳐요. 그래서 저도 같이 박수쳤어요. 막. 그분 댁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저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막 그러면서 그래요. 저희 지금까지 지하방에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파트를 주셨어요. 얼마나 저도 기뻐요. 저도 막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잊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은 변덕부리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시 한번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못하시는 거 없어. 다 하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을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그 끝까지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 변덕부리고 내가 좀 잘했다 못했다 그러고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을만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만한 거예요. 그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왜 못 믿고 자꾸만 세상 쪽을 바라보는지. 방법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찾아야 돼. 거기서만 찾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다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구나. 광야에 그 황량한데도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다 내리고 마실 물을 다 주시는구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나 하고 가장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봤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는 거예요. 야, 모세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먹여 살리나 하고 가까이서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갖고 깨달아가지고 그가 딱 기록을 해놨는데 요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모방하면 우리도 그 복을 받아요. 여호수아서 23장 8절. 여호수아서 2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로 11절까지예요. 시작.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주의 음성을 가까이서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한다. 이 말을 여기서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4장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어요? 아니면 돈 많이 주는 귀신을 섬기겠어요? 아니 뭘 물어봐나 그러죠? 근데 솔직히 가슴에다 손 얹고 돈 많이 주는 귀신을 섬길까? 아니면 여호와만 섬길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삼신을 섬길까? 아니면 여호와만 섬길까?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이상한 그저 귀신을 섬길까? 아니면 여호와만 섬길까?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사람은 엄지손가락 살짝 들었다 내리고 다른 것도 섬기면서 여호와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새끼손가락 까딱까딱 움직이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어요. 할렐루야. 잠깐 잠깐 안 든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아. 안 든 사람 여러분 꼭 여호와만 섬기시기 바라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왜요? 그분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이유 없이 원인도 없이 조건도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고 다른 신들 귀신들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라요. 그런데도 꼭꼭 붙잡고 있는 그 돈 귀신, 그 꼭꼭 붙잡고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까? 벌써 보이잖아요. 인색함 딱 붙잡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명예욕, 그 세상 것들, 더러운 것들 꼭꼭 붙잡고 있으면서 여호와만 섬길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풀리겠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뻔하잖아요. 꼭꼭 붙잡고 여만 삼길까요? 이러고 그러고서는 안 풀린다고. 그래서 이래요. 풀리면 할 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을 보일 때 역사가 났다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꼭 그래요. 갈렙이 될 것인가? 10명의 정탐꾼이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강 저쪽에 있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무당 또 용왕님 산신령 믿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